왜 이렇게 조용하노? 스키니 나사기 진지 모두 니랑 안 어울린다. 헤이터 빨리 찾아라. 아, 야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라. 어? 이 언니가 생각할 게 좀 많아서 그래.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안 그러니? 맞아 이런 날 있어야지. 우리 위대하신 몽상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수다쟁이 니고라 이스모일로 봐도 때로는 조용하곤 하셨지. 야 근데 얘는 그 위대하신 니고라 이스모일로바 할머니가 아니잖아. 그냥 나사기라고. 아 정말 이것들이. 야 알겠어. 야 너네도 천하별 알지? 천하별? 응. 그 유명한 야구선수잖아. 아 그 사람 며칠 전에 갑자기 죽었다고 뉴스에 뜨던데. 그래 야 근데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라니까. 살해? 응 천하별 키 185cm 거기다가 몸무게 80kg. 가끔은 뭐 폭음을 즐기지만 온몸이 근육질에 그야말로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선수잖아. 거기다가 천하별 선수 이제 나이 약 30이야. 근데 갑자기 급사라고? 난 인정할 수 없어. 야 급사란 게 말 그대로 급사잖아. 근데 뭐 나이가 중요하나? 대부분의 급사는 심장 문제로 발생해. 근데 천하별 선수? 100m에 9초로 뛰는 선수야. 야 그런 사람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듣고 보니 그러네. 살해당한 거 맞네. 범인 빨리 잡아야겠다. 안 됐다, 천하별. 야, 니네 벌써 넘어간 거다. 살해는 무슨 타이야, 망상이다. 야, 뭐 망상? 뭐래? 심실성 빈맥 중 지속성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정맥으로 분류됩니다. 심장마비 시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회복이 안 되어 사망하거나 뇌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이 이러한 돌연사 또는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을 꼽히는데요. 심근병증 또는 이온채널병증 등과 같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심장마비도 생기게 되는데 이는 동양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근의 문제로 생기게 되는 심근병증의 경우에는 심장이 늘어나는 확장성, 심장이 두꺼워지는 비우성 심근병증, 그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우심실 이형성증 등이 있고 유전성 부정맥 또는 이온채널 병증에는 부루가다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의식소실과 같은 실신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 또는 돌연사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문 의료진의 병력 청취와 더불어서 심전도 소견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들은 대개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진단과 치료 또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또 치료를 위해서 술이나 약, 열, 과식 그리고 심한 운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에 따라서는 꾸준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돌연사의 위험도가 크거나 심장마비 혹은 실신을 경험한 후에 예방을 위해서는 이만한 기계를 심장 안에 심는 심장 재세동기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상 심장 박동을 되찾아도 부정맥의 원인은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으려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연사 또는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이 꼽힙니다. 심장마비 시에는 응급의료체계로 신속하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돌연사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 약, 열, 과식, 심한 운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에 따라 꾸준한 약물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위험도가 크거나 심장마비 혹은 실신을 경험한 경우 재세동기를 삽입해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